병원 갔다 올게. 고영이랑 3시에 교대하기로 해놓고 늦었다. 표정이 왜 그래? 요새 며칠 소변이 좀... 정밀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네. 또 소변 이야기야? 뭘 그렇게 맨날 예민하게 그래? 아니, 예감이 좀 안 좋아서 그래. 왜 그래? 아니에요. 뭔데? 아니, 요새 자꾸 소변이 좀... 아, 그만해! 난 또 민혁이 얘기인 줄 알았지. 그래 뭐 오줌 오줌 오줌. 내 평생 조짐 얘기 너만큼 많이 한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정말. 안에서 더 땡겨야지. 더 땡겨. 당기고 있다고. 밀어봐. 더 이상 어떻게 밀어. 아니 그걸 어떻게 실어요. 무슨 버스가 이삿짐 트럭도 아니고 참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. 아가씨 이거 낼 수 없어. 아유 안 되겠다. 나 죽으면 다해. 엄마 어떡하려고. 살살 굴면서 가지 뭐. 말이 되는 소리래. 이걸 거기까지 어떻게 굴려. 아 왜 못 굴려. 아 아저씨 출발. 전화할게. 아 거야. 아니 택시 타지 왜 버스 타고 그래요. 이게 거의 무증상일 텐데 어떻게 느꼈어? 웬만큼 예민하지 않고서는 알아채기 힘든데. 뭐? 뭔데 그게? 어, 콩팥에 종양이 있어. 1.4cm 정도? 여기 보이지? 종양? 그럼 암인가? 뭐 일종의 암이지. 일종의 암이지. 암이긴 한데 주변에 전이도 없고 이 정도면 연기라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. 아무것도 아니야. 온 김에 밥이나 먹자. 요 앞에 벚꽃 아주 잘 일부러 나 안심시키려고 쇼하지 마라 너. 야 이거 왜 이래. 솔직히 말해줘. 얼마나 남은 거냐 나. 아이 얼마나 남긴 뭐가. 복강경으로 뛰면 되는 건데 왜 이래 정말. 암. 가족들한테 비밀 내주라. 집에서 아니면 대혼란에 빠질 거야. 부탁이다. 알았지? 그분 왜 이렇게 오버하시는 거예요? 원래 오버쟁인데다가 어머니가 암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거든. 그 충격 때문에 암 공포가 좀 크지. 김 기사, 진짜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 걸까? 엄마! 엄마! 잘 계세요! 보고 싶어요, 엄마! 엄마 아들 수동이도 곧 갈게요! 귀염둥이 수동이도 곧 따라갈게요!